아버지 부탁드리면서 안주희 이쁜 여자 건호 시작해 보겠습니다. 대한민국 국적이 84년도 9월 19일 미혼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당구 프로 선수고요. 세리쿠션. 자, 그리고 키가 160. 아, 이거 너무 좀 아니야, 이거. 아니, 165는 돼 보이는데 이거 5cm 어디 간 거야? 아짜만, 아짜만. 따끔따끔. 미혼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얘기. 참고로 얘기하면 프로 당구 선수야. 디스님, 아까 말씀하셨는데 쓰리 쿠션 당구 선수라고? 원래 좋은 건한번더 하는 거야. 절대 까먹고 한번더 얘기한 거 아니다. 까치는 얼굴에 약간 아나운서 느낌이 있어. 옛날에 걔 누구지? 이승우가 그 개수작 부렸던 아나운서 있잖아. 그 느낌 살짝 있어. 정지원. 맞아 맞아. 정지원 느낌 살짝 있다. 아, 근데 표정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야? 주희야, 그만. 어머머, 강아지 너무 귀엽다. 새하얗고. 주희야, 너 얘기하는 거야, 너. 어이구, 이게 하다가 이제 꽃감 가지고 이제 당구 치는 거야? 어? 감인가? 뭐 아무튼 간에, 어? 야, 저 쉽지 않은 건데. 안주희, 너가 코를 가린다고 해서 안할줄 알았어. 나, 커뚱땅땡땡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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이거 교복 아니야? 아니, 아무리 80년대 생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? 이거 무슨 교복을, 어? 옛날 교복을 갖다 줬어. 야, 이게 진정한 미인이기 때문에 밑에서 찍었는데도 엽사가 안 나오는 거야. 너무 이쁘잖아. 얼마나 이쁘면 밑에서 딱 찍어. 원래 밑에서 찍으면은 정말 더럽게 나와야 되거든. 근데 이렇게 이쁘게 나올 수가 없잖아. 진정한 미인인 거야. 이거 쉽지 않은 거다. 어려운 거지. 이렇게 이뻐도 될까? 한주희였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강유. 부탁드릴게요.